어제 최대 2조 원 규모의 공모를 추진했던 두산바켓이 상장 IPO를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호텔 롯데에어 두산바켓까지 대기업 계열사들의 상장이 연기되면서 IPO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최종근 기자입니다. 하반기 공모 시장의 관심거리였던 두산바켓이 어제 코스피 시장 상장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6월 호텔 롯데가 상장을 연기하면서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한풀 꺾인 상황에서 두산바켓까지 상장을 미루자 IPO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바켓의 경우 높은 공모가와 물량 부담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공모 시장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상장에 나서려는 기업들이 몰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스펙과 합병 상장을 제외한 신규 상장 기업은 모두 20곳에 불과했는데 하반기 상장 의사를 밝힌 곳만 이미 50여 곳이 넘을 정도입니다.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IPO 물량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IPO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IPO에 대한 자금 공급 이쪽 부분은 조금 이제 줄어드는 오히려 관심도가 떨어지는 뭐 이런 상황. 새내기 기업들의 상장 후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점도 IPO 시장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스펙과 합병 상장을 제외한 신규 상장 기업은 39곳.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1곳은 지난 10일 종가 기준으로 공모가조차 밑돌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장을 앞두고 제출되는 기업 실적, 그리고 이에 기반해 결정되는 공모가에 거품이 끼고 있다는 지적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종근입니다.